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생략한 채 이재명 대표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재명 대표 작심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음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. 하지만 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비판에는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습니다.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날씨로 말문을 열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합니다.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비합니다. 반갑다는 인사말과 함께 손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며 특별한 모두 발언을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 발언에 귀 기울이고 호응했습니다.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고. 반갑습니다. 네.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이 대표 발언에는 공감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의 성공, 이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. 그렇죠. 이후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발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대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. 작심 비판에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는데 공개회담은 웃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대통령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 모두 발언에 답변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끈 것으로 전해집니다.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.